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선생님. 오늘은 좀 차분하게 인사를 해주시네요. 네, 차분하게 인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닭띠분들 시간인데요. 네.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좀 뭔가 좀 특별한 띠일 네, 것 같은데. 그쵸. 닭띠예요, 네. 제가. 제가 닭띠입니다. 네. 닭띠인데, 닭띠분들이 이달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그동안에 못 만났던 인연을 재회를 한다는 운이 들어와 있는데 네. 저는 왜 그럴까요? 왜요, 선생님?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그런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오늘 인사도 차분하게 했죠. 네. 그냥 마음이 많이 무겁고 네. 아프고 지금 힘듭니다. 힘들어요. 힘들고 정말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뜻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우울하네요. 많이 우울하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닭띠 여러분, 우리 닭띠는 네.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았죠.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고 본인이 모든 걸 책임지고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생활비도 자기가 벌어야 되고 그냥 고생도 뒤지게 하고 많이 힘들었던 그런 닭띠들 네. 힘내세요. 아. 좀 집안의 기둥이다. 네. 그냥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하시면 좀 더 좀 힘들지 않는 삶을 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의 삶은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때는 모든 게 힘들다만 생각을 했고 네. 지금은 제가 그 법률스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네. 많이 내려놨고 그것도 나의 몫이려니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냥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편해지고 행복하다 신령님 모시고 나서는 저는 건강이 따라주잖아요. 네. 건강이 따라주니까 그나마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들을 보상받는 기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네. 느껴지고 좋다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 네. 안 좋다 하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갖고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좀 선택을 해서 좀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가셨으면 좋겠고 닭띠분들은 근데 기인을 꼭 만날 운이 있어요. 아, 기인을 기인을 만나. 저도 기인이 여러분 있잖아요. 네. 저 혼자 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네.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서 이루어진 거죠.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서 이루어진 거고 기인이 들어오니까 그 기인을 잘 알아보시고 좋은 성과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돈도 들어오는 그런 지금 운이 들어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닭띠들이 9월 넘어가면서 가을 겨울 정도부터는 나가는 삼재지만 복이 네. 들어왔다. 그래서 좀 목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목돈이 어디서 들어오려는지 모르겠지만 목돈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네. 그 목돈을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투자를 하시려면 정확한 정보와 네.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 돈이 또 다 나갑니다. 다 나가니까 네. 투자하시는 데는 신중히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네. 닭띠분들이 이제 가을 겨울 넘어가면서 내년부터는 대운이 들어와요. 대운이 들어옵니다.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보상받는 기분? 네. 그렇게 가실 것 같고 네. 우리 닭띠분들은 그냥 그동안에 많이 힘들고 고달팠던 사람들이 네. 실타래 풀리듯이 하나씩 풀려간다. 풀려가고 대운이 들어왔으니 그 대운을 꼭 잡으셔서
좀 성토하시길 바랄게요. 선생님, 닭띠분들도 날삼지잖아요. 네. 뭐 지금 7월 운세를 봐주시는 거지만 네. 올 한 해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내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날삼지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닭띠분들이 그동안 고생했던 거를 다 보상받는 기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뭘로 오던가? 채물로 오던가? 네. 가족의 건강으로 오던가? 네. 저처럼 이렇게 건강해지던가? 아, 선생님은 이제 건강을 찾으셨죠. 네. 제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네. 몸이 아파서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렇게 살아있어. 아니, 죽고 싶다는 생각도 안 해. 그냥 이렇게 시체처럼 있었어. 그냥 네. 죽어야 되겠다. 뭐,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내가 좀 고생스럽지만, 네. 고생을 하지만, 나로 인해서 가족이 누군가 도움을 받고 행복하다라면 네. 그것도 또 하나의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닭띠분들 그냥 힘들다 하지 마시고 네. 행복하다 하시고 그다음에 나로 인해서 누군가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지인들이 행복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네. 그렇다라면 그것도 나의 또한 하나의 행복이잖아요. 네. 그걸 잘 지킬 수 있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선생님, 오늘 또 이렇게 닭띠분들에 대한 운세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또 다음 시간에 선생님 찾아뵙겠습니다. 네, 우리 닭띠분들 정말 힘내세요. 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를 보세요. 저 행복해요. 네. 건강한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아, 네. 네, 네. 아, 선생님. 그러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 또 기대하면서 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